안녕하세요. 밴쿠버 써니입니다. 앞쪽에 스카이 트레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홈데포에 목재를 사러 왔습니다. 홈데포는 건축 자재 전문 매장입니다. 홈데포 볼 때마다 제가 둘러보곤 하는 홈데포 가든 센터입니다. 꼭 뭐를 사지 않아도 한 번씩 즐겁게 둘러보고는 합니다. 이건 큰 거고 그건 작은 거? 그건 얼마야? 이건 베이질인가? 싸네. 라스베리 같은 거는 잘 자랄 것 같은데. 여기는 반양지 식물들입니다. 파트선이라고 써놨죠. 이런 거 괜찮네. 이런 거. 37불. 이 꽃들은 풀선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꽃들이죠. 이거 괜찮은데? 이 제라늄이 이게 오래가거든? 근데 13불. 거기 좀 부르기 좀 확정. 그든지 저거는 39불. 그래서 분위기를 좀 보면은 이건 풀선이잖아. 풀선보다도 반반인 거가 그게 좋지. 그 환경에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해 놓은 거야. 풀선이면은 햇빛 많이 드는 쪽에. 향기가 좋은 라벤더는 여러 해살입니다. 모기나 날파리 같은 곤충도 쫓기도 하고요. 건조하고 물이 잘 빠지는 곳이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로즈마리는 각종 요리할 때 많이 씁니다. 향내도 좋지만은 영양가도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아주 애용되는 식물입니다. 햇빛 잘 든데다 이런 로즈마리 좀 갖다가 키우면 좋은데.
다육이들을 정원에도 많이들 심더라고요. 파투선이라고 써 있네요. 퍼레니얼스 여러 해 살이 식물이죠. 한번 심으면 계속 다음 해에 또 나온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풀선 꽃들, 햇볕 잘 드는 곳을 좋아하는 꽃들입니다. 서큘런트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온진에 아니 나는 집에 있는 거나 잘 키워야 돼. 파투선, 어느 정도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호주에서 이거 잎사귀 두세 개인가 붙은 거 진짜 어마어마한 값에 팔리더라고. 잎사귀에 구멍 뚫린 것이 덩굴 열대 식물인 몬스테라입니다. Oh, sorry. Excuse me. Is this Monstera? Monstera?수국이 그늘에서 잘 자란다고 되어 있네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식물을 심어야 좋을지를 물어보면 상담에 잘 응해주더라고요. 어떤 환경인가 물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종류들을 권해줍니다. 여기 있는 화분들은 특별 세일이랍니다. Tropicals, 열대 식물이죠. Tropicals, 여기도. 전에 여기 홈데포에서 콘크리트를 사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에 시멘트와 모래와 작고 아주 예쁜 그런 돌멩이가 섞여 있었는데요. 그걸로 화분을 만드니까 굉장히 질감이 좋았습니다. 선인장과 다육이용 화분흙 한 봉지 샀습니다. 이 아프리칸 바이올렛도 키우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홈데포의 가든 센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볼일 보러 건축자재 매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화분 발견하셨나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